6%, 9%, 15%!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! 각양각색 증권 정보! 함께한다 1대1 온! 네, 차장 진급하셨는데 과장으로 불러드렸네요. 이성훈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일단은 그 헤드란 이슈 좀 살펴보면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얘기인데요. 어떤 이야기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. 이제 자동차의 그 반도체 공급난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지난해 되고 있어요. 지난해 그 여파가 적지 않았어요. 네, 네 뭐 작년 뭐 내내 네, 자동차 네. 업종에 대해서 주가를 안 좋게 했던 부분인데 결론으로 봤을 때 차량용 반도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전력 관리 반도체 제일 크고. PMIC라고 네. 하는데 우선 이 PMIC 쪽에서의 그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이제 대부분 거의 수입해서 쓰는 그런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앞서서 이슈로 얘기했지만은 이제 현대차가 어떤 새로운 그전에 실리콘 소재의 PMIC가 아니라 이 3세대 그 반도체라고 할 수 있겠죠. 네. 이 실리콘 바이사이드 이 또 지라 갈륨 또 산화 갈륨이라 볼 수 있겠는데 신소재인 거죠. 네, 그렇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현대차가 이 해외 기업과 협력해서 이 산화 갈륨 PMIC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개발을 하고 또 이거에 대한 상용화 부분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단순하게 어떤 그 반도체가 없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신소재 이 3세대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전에 실리콘 반도체보다도 효율이나 또 이제 공정은 이제 시작해 봐야겠지만은 지금 예상치로 봤을 때도 기존에 이 수입해서 쓰는 것보다도 어떤 비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좋다라는 의견이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네. 뭐 지금 이제 정부에서 뭐 국제 과제로 선정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좀 밀어줄 수 있는 많은 그런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그 실리콘 카바이드죠. 이거는 테슬라가 지금 이미 내재화에 대한 부분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 산화갈륨 쪽에서의 반도체에 대한 부분의 생산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뭐 기존의 어떤 수입하는 부분은 내재화에서 뭐 부분도 좋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 차세대 차량용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뭐 미국, 뭐 일본, 뭐 유럽이 그 선진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쪽 시장에서도 커질 수가 있다. 네, 네.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 어떤 이 자동차 생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완제품 어떤 회사를 타겟으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도 높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근데 아직까지 뭐 이제 뭐 산화갈륨 쪽 같은 경우에는 내재화에서 아직 출시된 게 없잖아요. 네, 네. 뭐 그렇기 때문에 먼 이야기라고 생각이 될 수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 뭐 작년에도 그렇지만 현대차가 전기차 쪽으로의 이 로드맵을 좀 발표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좋았었던 상황이 네, 있었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부분은 호재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우리 이 자동차 업종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소재 또 이제 크게 본다면 파운드리 쪽에서의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까지도 이런 이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이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네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SIC 쪽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뭐 DBIT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각을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네. 뭐 지난해 반도체 공급난 부족 사태 이후로 지금 각국 또 그리고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반도체 내재화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.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니까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삼성 뭐 차량용 반도체 그 텔레칩스와의 M&A 얘기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급등을 또 텔레칩스 하기도 했는데 이런 어떤 움직임, 소부장과의 움직임, 협력 이런 것들이 우리도 굉장히 발 빠르고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이에요. 그렇죠? 네.
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이번에 CES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현대차나 여러 가지 기업들,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됐던 네.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역을 생각한다면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한테도 분명히 그 어떤 기술 협업에 대한 부분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좀 재밌죠. 차량용 반도체 시장 성장이 결론을 본다고 한다면 이 일반 반도체나 다른 기업들한테까지도 연결이 되는 어떤 주가에 대한 맥락이 좀 흐를 수가 있으니까. 그래요. 네. 우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전동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. 기존의 어떤 내연기관차라고 한다면은 그쪽에서의 자동차 부품 업체로 하지만 지금은 이제 뭐 전동화 과정,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쪽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 기술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입장이나 세계 각국에서의 어떤 하나의 트렌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네.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애플카가 나왔을 때 뭐 어떤 애플 뭐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뭐 자동차 여러 연계들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의 이슈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연관 산업들이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이제 생태계가 새롭게 생긴다라고 또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일단은 뭐 지금 뭐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이제 친환경차로 옮겨가는 이제 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2차 전지 섹터도 주목하게 되고 또 지금 말씀하셨던 차량용 반도체 그 반도체 소재 쪽도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될 그런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요. 자, 이 안에서 가장 좀 주목하신 섹터는 어느 쪽인가요? 혹시 뭐 큰 섹터 같아요. 이제 네. 반도체, 자동차 다 자동차. 있는데 네. 예, 자동차를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뭐 자동차 업종은 아직까지도 본다고 하더라도 내연기관 쪽에서의 실적이 가장 큰 이제 많이 차지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뭐 전기차나 뭐 또 수소차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매출 비중이나 많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그렇죠. 좀 네.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중요한 부분 이제 이번에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뭐 1조 한 7천억 뭐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이 재작년 대비 크게 뭐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네, 좀 네. 생각이 되는데 저는 한 작년 하반기 4분기 정도 된다고 하면은 이 반도체 이제 공급난에 대한 부분이 좀 완화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지만 이번 이 4분기 뭐 예상치를 뭐 본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아직 그 생산량이나 출하량이 나아진 부분은 아직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공급난에 대한 부분은 이 작년 연말까지 계속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네, 네. 하지만 뭐 4분기 실적이 이런 공급난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꽤 선방했는 그런 실적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. 네. 역시 뭐 이 어떤 뭐 기저 효과도 재작년 대비해서 기저 효과도 있지만 이 우리나라 그 전방 기업차들이 굉장히 지금 돈이 많이 되는 그런 차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출하량을 더 많이 한정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으로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로 바꿨기 때문에 네네. 이 제품 믹스나 또 ASP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네. 우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제 올해 말씀드렸던 이슈와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공급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약간 반등 기미가 많이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.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 작년 말에 연간 판매 목표나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상향한 특히 월별로 봤을 때도 상향한 그 로드맵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반도체 공급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없지 않나.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는 작년 하반기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안 좋을 때도 선방을 했는데 지금 이런저런 악재들이 많이 완화되어 간다면 올해는 좀 기대할 것들이 많이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. 그런데 이제 지난해 보면 선방을 했는데도 주가 상황은 뭐 실적과는 좀 다른 괴리율이 있었어요. 네. 그러면 자 앞으로의 주가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아마 기업이라는 건 현대차, 기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네네. 좀 기술 분석까지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거의 뭐 답보 상태였어요. 네네.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뭐 올라가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떨어지려 했을 때
이제 현대차, 그러니까 HMG죠. 현대차 그룹이 이 전략 로드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발표를 해서 주가 부양을 좀 시켰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뭐, 하지만은 제가 이게 종목, 이 자동차 업종이 뭐, 바로 이제 간다라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마켓리스건이 많이 있어요. 뭐 반도체 공급난도 있긴 하겠지만 또 이제 환율. 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 원자재 가격 그리고 운임 지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실적이 올해 1분기 때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수출에 한 네. 영향이 있었겠죠. 네.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차세대 어떤 이 신 동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로드맵 발표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나빠질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.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네. 뭐 전기차나 자율주행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작년에 어떤 그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가 PER이 7배 좀 초반 정도 됐었거든요. 분명히 이런 신성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되게 된다면은 PER을 더 높일 수밖에, 밸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,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 저는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이 저평가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좀 뭐 기아도 마찬가지 생각됩니다.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뭐 큰 변화가 없는 걸 본다고 한다면은 뭐 긴 호흡에서 이 종목들에 대한 주가를 바라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자, 수급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? 수급 동향은 비슷한 것 같아요. 현 삼성전자나 이 IT 업종과 비슷하게 환율이 오르면서 어떤 좀 주가에 대한 좀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하지만 큰 어떤 기관 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좀 받쳐주는 구조로 갔었기 때문에 연말에는 좀 선방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 안에서 가장 좀 주목하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? 근데 3대 그룹은 아니고요. 네, 전방차로 말하는 것보다도 좀 가볍게 좀 움직일 수 있는 만한 종목 말씀드릴 텐데, 네. 이 화신이라는 화신. 좀, 네. 네. 뭐 생소할 수는 있겠지만, 이 화신인 기업은 이 자동차에서 이 샤시죠. 한마디로 뼈대입니다. 뼈대 안에서 핸들이나 뭐 암, 컨트롤러 이런 같은 이 부품을 만드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조향장치, 네. 샤시의 조향장치까지도 생산하는 기업인데 거의 현대차 그룹의 이 샤시 부분은 50% 이상을 이 화신이 좀 담당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현대차 그룹 기업은 아니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현대차의 어떤 출하량이나 어떤 판매 부분이 전망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화신의 또 바로 그냥 어떤 실적에 바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.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마찬가지입니다. 뭐 작년 4분기 시적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가 좀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주가 부분 같은 경우에도 큰 어떤 하락세는 나오진 않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우선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불과 한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40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됐었는데 네. 이런 출하량 증가에 대한 전망으로 했을 때 이 화신의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00억 이상은 지금 나올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. 또 이제 3분기 때에 이 해외 쪽 특히 베이징의 법인 같은 경우가 당기 순이 마이너스 10억이었어요. 하지만 적자라는 것보다도 그 전에 50억 이상의 적자를 보여주다가 굉장히 줄어들었던 걸 본다고 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해외 쪽에서의 법인 쪽에서도 이 실적의 흑자 기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면서 이 화신에 대한 좀 매수 관점 말씀을 드리고 하겠고요. 네. 지금 이제 8,890원 하고 있는데 목표가는 10,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80,000원 말씀드립니다. 네. 뭐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주가 상황은 한 150% 이상 지금 급등한 상황이고요. 그리고 실적도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지금 나아지고 있고 올해도 좀 기대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자, 화신 주목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머선 1구는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에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